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여군, 세계 일주, 예비 신부. 네, 그럼 먼저 예비 신부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지난 29일 방송된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관련 키워드인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예비 신부가 된 가수 해림의 브라이덜 샤워 현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더걸스 멤버들을 초대해서 청첩장과 손편지를 직접 전달했는데요. 소희, 내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너의 모습에 눈물이 글썽였어. 정말 고맙고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그래서인지 만나면 괜히 더 애틋하고 반갑고 그러네. 예쁘게 잘 살게. You're the best. Love, 해리. 울어, 울어. 너가 얘가 웃는데. 난 브라이덜 샤워도 우는데 결혼식에서 안 울 자신이 없다, 진짜. 파티 후에 박진영 프로듀서를 찾아가서 훈훈함도 더했습니다. 해림이 브라이덜 샤워 한다 그래갖고 뭘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수성을 해봤는데 한국에 한 병 있는 걸 구했어. 오늘 뭔 날인가 봐. 싱글로 마지막 주는 나중에 다 결혼해서 또 모이면 너무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해림아, 축하해. 감사합니다. 뭔가 기분이 묘하네. 그래도 새 놈은 아직 있으니까. 내 놈이에요. 내 놈이에요. 아, 그렇지. 여기까지. 네, 오랜만에 원더걸스 멤버들이 모여있는 모습 보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해림이 올 때 진짜 나 결혼 전 생각나서 같이 눈물 나더라. 좋은 남자 같던데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진짜 가족 같다. 축하해요, 해림 씨. 선예 씨도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요. 원더걸스 화이팅. 원더풀 일기로서 오늘 원더걸스 나온 거 너무 반가웠어요. 예은이랑 해외에 있는 선예까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 보기 좋았어요. 예비 신부 해림의 결혼에 대한 축하 메시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모인 원더걸스 4인방에 대한 어떤 반가움도 있었습니다. 네, 리얼 연애 부러우면 지는 거다는 해림 씨의 결혼 소식을 전한 이날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이 마무리가 됐죠. 위원들은 마지막 회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기 브라이덜 샤워가 신부와 여자친구들의 우정을 기리기 위한 그런 의식이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그 원더걸스의 완전체가 거기 한자리에 만났기 때문에 더더욱 이 브라이덜 샤워의 의미가 좀 컸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멤버들이 서로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나중에 소희 씨가 어떤 말을 하는데 한 영화에 이제 시사회를 할 때 같이 활동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찾아와줘서 아, 우리는 한 팀이었지, 가족이었지. 이래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시청자로서도 굉장히 공감이 가서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웠던 거는 프로그램의 전반부로 보면은 시즌을 마무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원더걸스가 오랜만에 만난 거에 좀 더 의미를 너무 많이 둬서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점은 좀 마지막 방송으로서는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좀 시즌은 마지막인데 너무 또 원더걸스에게 좀 몰아주는 감이 없진 않았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들이 모였으니 또 간만에 이제 박진영 씨 만나는 것도 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진영 씨가 실제로 하는 말에 비해서 자막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막 좀 불필요하게 아버지와 딸이라는 구도를 계속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살이 빠진 것 같다라고 하니까는 뭐 이제 자막을 뭐 아버지가 딸에 대해 모를 리 없다. 그리고 이제 뭐 되게 걱정하니까는 뭐 진짜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팀을 만들었으니까 상징적으로 한 번 정도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자막에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넣는 거는 좀 약간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즌2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남의 연애에 대해서 남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고 어디까지 오지랖을 부려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담백하게 갈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원더걸스를 오랜만에 그 한 자리에서 봤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고 선예 씨하고 예은 씨도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즌2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연애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 안에 무언가 좀 화제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플러스 알파를 장착을 해서 돌아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세계 일주, 이건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지난달 24일 첫 방송된 치치핑핑 관련 키워드입니다. 치치핑핑은 어린이용 3D 애니메이션으로 고전 명작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모티브로 판타지 세계를 누비는 치치와 핑핑의 모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각오해. 시작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친구. 아니, 저 친구들이 오늘 또 게임기를 독점하고 있나요? 최고 기록을 또 세울 것 같습니다. 비행 실력 하나는 굉장하긴 한데. 내가 껐어. 어? 뭐라고? 난 이 비행 게임기를 발명한 핑핑이라고 해. 뭐? 이걸 네가 발명했다고? 거짓말. 나와 함께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해 보지 않겠어? 대망의 첫 번째 미션 대공개. 미션 스타트. 치치, 맛있는 나라로 가자. 자, 그럼 친구들 준비는 됐겠지? 단단히 잡으라고. 자, 정말 좀 천천히 가, 치치. 요호! 최고의 요리사라면 당연히 유명하겠지? 응. 그럼 이 근처에서 제일 큰 식당을 찾으면 되겠다. 우와, 나 진짜 똑똑하지 않아? 오늘은 예약 손님이 없었는데 우린 최고의 요리사를 찾아왔어요. 치치, 어? 일단 스캔해봐. 오케이. 우와, 이거 봐, 맞아! 우와! 아니, 이게 뭐야? 설마 브로콜리 아이스크림? 분명 아이스크림인데! 달콤함 속에 아삭하게 씹히는 브로콜리의 식감이 완벽하게 녹아들었어! 이건 시금치가 아니야! 마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처럼 주먹과 단맛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아, 맛있다. 미션 성공. 우와, 드디어 첫 번째 미션 도장을 받았어. 그나저나 사연, 혹시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겠어? 세계 탐험 대회 말이야. 좋아, 나도 가겠어. 너희들과 함께 세계를 탐험해 볼 거야. 환영해서요. 네, 한국에서 제작한 치치핑핑은 작년 11월에 중국 국영 방송에서 방송되면서 큰 화제를 모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탐나는 TV 위원들은 이 치치핑핑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TV에서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 횟수가 정말 적어졌고 네. 그런 상황에서 치치핑핑 소식이 좀 반가웠어요. 솔직히 제가 뽀로로 이후로는 뭔가 애니메이션으로 우리나라에서 뭔가 K 애니메이션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치치핑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밝은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탐험 욕구 그다음에 도전 정신을 좀 불러일으킨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다만 이제 가끔씩 그 타인 을 무시하는 듯한 그 발언이 나옵니다. 핑핑의 대사들이 좀 부적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멍청한 거야? 아니면 머리가 좀 모자란 거야? 생각보다 바보들은 아닌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발언 같지만 아이들은 그냥 거의 뭐 흡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는 웬만하면 말 조심하는데 그런 점들만 조금 주의를 해준다면 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일단 한 해 한 해 에피소드가 좀 완결성 있게 재미있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모험담을 그 떠나기 위해서 멤버들을 결성을 해야 되는데 이 개성강한 팀원들이 하나씩 합류하는 과정에서 재미도 있을 뿐더러 아이들이 또 서로 다른 존재 들에게 좀 협동심도 느끼는 그런 메시지도 줄 수가 있고요. 또 보통 이러한 모험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아동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대부분 남자아이들이 소년들이 주도하는 모험담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그 핑핑이라는 여자아이 캐릭터가 특히 이제 천재 발명가 캐릭터로 모든 기계들을 다 발명을 하잖아요. 여자아이에게 요구하는 기존과는 좀 다른 그래도 요소를 넣으려고 노력은 했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 이제 치치와 핑핑이 동일한 비중으로 모험담을 이끌어가는 것도 좀 긍정적인 지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잘 만
만드는 와중에서도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핑핑 캐릭터가 보면은 또 되게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커다란 리본을 하고 분홍색 옷을 입고 양갈래 머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되게 문제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영유아 아동기에 보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노출되는 이미지들 그러니까는 그것 역시도 어떤 성역할 규범을 이제 좀 강조하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치치핑핑도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한 것 같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여군.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지난달 27일 방송된 통일 전망대 관련 키워드인데요. 이날 방송된 생생 통일 현장 코너에서는 그 6.25 전쟁 당시 창설됐던 최초의 여군을 조명을 했습니다. 여자 의용군으로 입대했던 두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의 아픈 현대사를 되돌아봤습니다. 갓 20살, 초등학교 교사였던 이인숙 할머니는 여자 의용군 일기였는데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자원해 2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하고 그 난리를 쳐서 아주 식구들하고 등질 정도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몇 번이셨어요? 188. 훈련을 아주 호되게 받았어요. 산 꼭대기 가서 포복도 하고 권총들 미고 가서 권총 쏘는 것도 배우고. 서울이 수복된 뒤 3개월이 지나 입대한 여자 의용군 2기 이복순 할머니입니다. 당시 여고생 2학년 17 나이. 하늘 소리가 나더니 그 소리에 내 몸이 붕 뜨는 것까지만 알아요. 근데 차가 전복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서 가슴 아파하실까 하는 그 생각에 아휴. 여군이 창설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서 우리도 여군을 창설하겠다. 무기가 없어가지고 남자들도 싸움을 못하는데 여자들이 뭐 가지고 싸우겠냐. 김현숙 단장이 여자들은 옛날부터 부엌에서 부지깨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당시 소령이었던 김현숙 단장에 의해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이 탄생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 여군의 시초인 건데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나 할 정도로 생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여성 참전 용사를 조명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전한 통일전망대.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국가 유공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할아버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할머니 국가유공자를 제가 떠올려본 적이 없었는데 뭔가 훈장과 유공자 모자를 쓰고 계시는데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당시의 의무는 아니었을 거예요, 군대라는 게. 하지만 의무감을 갖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신 모습들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은 회차였습니다. 또 이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좀 꼰대 같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아, 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전쟁 무서운 걸 모르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건지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젊은 세대가 그런 거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되게 평화를 강조하시는 거 보면서도 굉장히 참 좋은 어른들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인숙 전 의용군이 처음 이제 자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가족들부터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이렇게 반대를 했었고 결국엔 가족을 등지고 이제 군에 입대를 했지만 군에서도 남성들 체형에 맞춰졌던 군복이 맞지 않아서 줄여 입어야 했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실 적과도 싸워야 했고 여성이라는 어떤 편견과도 싸워야 됐고 그런 이중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역사인 거잖아요. 특히나 전쟁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의 영웅담 위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여성 의용군의 존재가 정말 그런 시각을 굉장히 바꿔주는 그런 이야기여서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뵙겠습니다.